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부하 여군을 상대로 한 군대 안의 성범죄 사건이 정말 끔찍하게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22일 밤 현재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오늘 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기도 한 사단의 중령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직속 상관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대위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최근에 현역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서 구속되기도 했죠. 차마 입에 다 올리기 민망한 사건들이 정말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정말 작심하고 군대 안의 여군 성범죄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전문가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자, 우선 국회 법사위의 서영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오늘 장윤선의 팟짱 하러 왔습니다. 나쁜 놈들 다 없애버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없애실 건데요? 네. 이 정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어머니의 시각이 담긴 예. 그 분노가 느껴지는 인사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의원님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감이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군사법원은. 네. 예, 제가 여러분 답답한 가슴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대변하고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게 애쓰겠습니다. 네. 자, 우선 현안부터 직접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도 모사단의 A중령 정말 답답해요. 어느 사단의 누굽니까? 네, 51사단이고요. 네. 51사단이면 화성 쪽에 아마 경기도 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향토 사단이고요. 이 사단의 그 재정 참모인 문모 중령이 네. 자신의 그 부하 중위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뭐 9월 중에 있었습니다. 네. 9월 중에 있었던 사건이고 10월 20일 긴급 체포를 해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네. 이제 뭐 발부가 된 것으로 언론에 쫙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이 사건이 제2의 오대위 사건입니다. 규정을 하자면. 네, 규정을 하자면. 왜냐하면 노소령 15사단 그 부관 참모인 노소령이 네. 자기 자신의 보좌관인 오대위를 성추행한 사건이거든요. 네. 같은 병과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도 같은 병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게 뭐냐면요. 오대위의 남자친구도 대위였습니다. 같은 네. 군인이었어요. 네, 네. 이 여군의 남자친구도 군인입니다. 여군 이 피해 여군이 남자친구인 남군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을 안 남친이 네. 지인에게 알렸고 이 지인이 헌병대에 신고를 해서 헌병대가 긴급 체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여군 중위께서 정말 딴 마음 안 먹고 살아서 피해자가 생존이란 얘기하죠. 우리 성폭력 상담소들에서 피해자 생존자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죽지 않고 생존해서 이렇게 사실을 알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헌병대에 의해서 이제 체포된 것이죠. 사건의 경위를 보면은요. 술을 마신 뒤에 이 여군을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후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수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피해자는 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라고 나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잘 보호될지 의심입니다. 왜냐하면요. 17사단장이 그 하사를 성추행했잖아요. 네. 그 성추행 당한 하사도 다른 곳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일시 보호하기 위해서 사령부에 인사처로 발령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를 위로한다시고 이 집무실로 불러서 다섯 차례 성추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 잘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군에는요 성추행 성폭력 당하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요 이 보호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보호가 2차 피해가 될 2차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군이 보호하려면 세상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그 성폭력 위기센터 같은데 전화해서 거기 쉼터에 민간 영역으로 네, 가야 된다는 그 쉼터에 거죠? 저희 피해자를 좀 일시 보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자, 우선 사건 개요를 임태훈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 이 문중령 아마 대한민국 언론사상 문중령이라고 직접 공개한 건 아마 팟짱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A중령이 아니라 이 문씨입니다. 문중령이 48살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위 피해자인 중위 이분은 한 어느 정도 연령이 됐을까요? 중위면은 계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특정이 되기 때문에 나이는 네. 우리가 굳이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고요. 네, 대략 피해자에 대해서는 좀 20대 중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에. 아, 근데 정말 그 20대 중반이면 의원님 따님하고도 비슷한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군대를 가서 이렇게 상사가 대놓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문제의 이 문중령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없다. 부인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뭐 화관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 그리고 변호인도 선임을 했고요. 네, 변호인은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근데 대개 성폭행 그 가해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나는 오히려 피해자 행세 코스프레 하고 막 이런 식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이것은 이제 재판 들어가면 네. 버티기 하면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 오데이 사건 때 잘 보여줬거든요. 우리 군사법원이요. 네. 그 성추행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국회 나와서 답변한 게 네. 이윤수 고등군사법원장이 당시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현안 보고 받을 때 얘기예요. 네. 초범이다 이 얘기 하자마자 권성동 의원이 그냥 거의 발라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군인이 초범이지 재범이냐고 네. 재범이 어떻게 군에 남아있을 수 있냐 이 얘기 하면서 했는데요. 네. 그 당시 그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해주면서 양형 이유를 사실은 뭐 그 합의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범인 이유 그냥 각가지 미사여구를 다 들이대면서는 이 가해자를 석방을 시켰어요. 네. 석방시켜놓으니까 5개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세 명의 그 기자 포함해서입니다. 네. 손배소를 냈어요. 명예훼손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의 네. 변호인이 두 명이 예. 피해자 법률 대리인하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했고요. 네. 동부지검에서 아마 뭐 무혐의 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피해자는 점점 위축되고 위축되죠. 가해자는 점점 의기양양해가지고 네.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재판에서 네. 무죄를 이제 몰고 가기 위해서.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서 군사법원의 이제 개혁 군사법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재판관이 돼서 재판을 하는 게 군사법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지금 만약에 오늘 그 구속이 문중령이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바로 군사법원으로 갈 텐데 그러면 피의자가 또 나와서 재판하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고요. 네. 이 그 가해자가 지금 체포된 상태니까. 네. 아, 그런데 지금 여지껏 뭐 윤일병 사건도 그렇고
그동안의 사건들을 보면 군이 솜방망이 처벌에다가 제 식구 감싸기에다가 군에서는 그런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여자 군인이 좀 대범해야지 말이야. 이런 식의 것들이 야릇한 문화인데요. 제가 볼 때 이번만큼은 저도 오늘 지금 막 들은 이야기에서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임태훈 소장이 이야기해 줬었던 건데요. 윤일병 사건 더 이상 군검찰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게 28사단이었나요? 네네네. 28사단이었던 거 군사법원으로 옮겨주세요. 크게. 그래야지 제대로 수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군사법원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실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홈페이지에다 올린 말이 우리 검찰들 그 기운 떨어지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보자는 꼭 찾아서 응징할 거다.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대가를 꼭 찾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걸 홈페이지에 버젓하게 올리고 나서 저희가 지적한 거죠. 네. 법무실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당신이 쓴 거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런 사람이 법무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몇 번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돌아오는 날 법무부 군사법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네. 같이 좀 힘을 합쳐갖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하지 마라. 네. 하지 말고 군재판소에서 하지 말고 일반 검찰로 넘겨라. 그리고 검찰도 좀 특별하게 검사 선임하자. 이렇게 좀 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것도 언제 묻히고 또 여군만이 아니라 여군의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피해 대상자가 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군본부 법무실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이 잘 안 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이냐. 원스타고요. 준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육사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사 출신들을 그 위탁 교육을 보내거든요. 서울대나 막 이런 데 위탁 교육 보내서 사법 시험을 치게 해서 이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갔다 오면은요. 소령 계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무관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단기 법무관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육무관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육무관들이 거의 법무병가를 장악하다시피 했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육군 안에 있는 그 군 검찰과 군 판사들 다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 권력이죠.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이러한 수사를 잘못한 28사단 검찰관 최승호와 이런 사람들이 되게 감싸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국회 나와서 답변 아주 그냥 꼿꼿하게 잘했다는 식으로 답변도 할 뿐만 아니라 영전을 이제 하셔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이 되셨어요. 이미. 그래서 오실 겁니다 곧. 그렇기 때문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거의 말아먹은 검찰관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군사법원의 수장으로 오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게 대법원장하고 비슷한 그 겁니다. 그 재판 안 보아도 알. 뭐 뻔하죠. 이미 저는 이거 살인죄 무죄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윤일병 사건으로 살짝 그 오늘은 윤일병의 핵심은 아니니까요. 성범죄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요. 그때 그 법무실장은 사실 이제 인트라넷에다가 올렸으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겠죠. 다 드러났고 지적했고. 법무실장 자격 없다. 그리고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런 지적했고 그래서 사과는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사과로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의 잘못으로 한 젊은 청년이 정말 최악의 죽음을 맞이했고 또 잘못된 거는 가해자인 애들도 우리 애들이에요. 근데 군 문화가 잘못돼서 걔네들이 이제 평생 살인자의 딱지를 붙이고 얼마나 후회할 삶들을 살겠어요. 그래서 군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자, 근데 의원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영전에서 오게 되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오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정됐어요. 근데 국회에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우선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알았고 그래서 그날 집중적으로 문제 지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되고 국민의 여론이 좀 더 나와야겠죠. 저희 저희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영전한 일은 없게끔 하는 것들이 저희의 또 임무 아닐까 군대 싶습니다. 안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영전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17사단장이 그 보직이 내정됐었어요. 그 어디로 가냐면 육군본부 정작부장으로 갑니다. 정작부장이 뭡니까? 네, 정보작전부장이에요. 아, 네, 정보작전부장. 아주 아주 그 좋은 자리예요. 네. 영전한 자리입니다. 네. 육사 40기 기수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작부장이 국방부 병영문의 혁신위원회 사분과 위원장이에요. 자동. 아이 참. 이런 사람이 이게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 인사가 관리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네. 육군 참모총장이 한 시간 반 동안 장군들을 모아놓고 화상으로 이 전군. 전군. 네. 육군에 있는 육군 그 장군들을 교육을 했는데. 네. 이 교육을 왜 한 겁니까? 이 교육이요. 네. 17사단장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 사실상 이제 이 오늘 이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근데요. 제가 오늘 이거 보고를 받고 너무 웃긴 게 상병과 병장이 변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1년에 17사단장 성추행 사건이나 17사단장이 투수처럼 성추행 사건이나 네. 기타 여러 가지 군 기강이 확립돼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서 첫 마디가 상병과 병장이 변해야 한다. 회의 자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상병과 병장이 변해야 우리 군이 변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모총장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인상을 팍 쓰면서 군사령관하고 군단장 의견 말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로 있으니 거기 들어와 있던 헌병실장하고 각 법무실장들 있잖아요. 감찰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헌병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안전활동 순환주기 적극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실장은 인권교육 강화하겠습니다. 감찰실장은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거의 봉숭아학당이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핵심이 이거예요. 아니 법무가 지들이 인권교육을 받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무실장이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셨죠? 인권 감수성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의원님 답변하세요. 아니 감수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인터넷에 글을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기분이 묘하네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니까. 국정감사장이 내가 그날 바뀐 것 같아. 법무실장한테 지적할 때 누가 제일 문제 지적 잘했어요? 아유 우리 서 의원님. 누가 제일 시원하게 했어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님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지적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확실하게 정리시켜버릴게요. 네, 오늘 그래 이 인간이 인권 교육 강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임태원 소장님은 그 군 내부 자료 아니에요? 군 내부의 화상 회의 회의록을 어떻게 이렇게 입수하셨어요? 제가 패키 감정을 하나 보죠 뭐. 아니 쟤들도 하는데 나는 못하나? 야. 나도 할 수 있지. 중간에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화상을 보죠. 육군에서 명예훼손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죠? 아니 뭐 소송 하시라고 하세요. 소송 벌써 두 건이나. 걸려 있어. 아니 이렇게 소송에 두 건 걸려 있으면 법사위 국회의원한테 민원 좀 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 찝쩍거리는 소송은 내가 다 막아줄게요. 아니 이게요 사실은요 유엔 인권 옹호자 선언 위반이에요. 인권 옹호자를 형사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하면은 인권 옹호자께서 인권 옹호자 특별보관이 방문을 하십니다. 사실 작년에 왔다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또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일만 늘어요 지금.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그 정말 짚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육군 참모총장이 작금에 벌어지는 군 인권 사고들, 뭐 윤일병부터 임봉장부터 그밖에 뭐 17사단장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문중령 사건에 이르기까지, 진짜 그야말로 전부 다 이를테면은
고위직들의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상병과 병장의 문제로 치환해서 상병과 병장의 문제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상병하고 병장처럼만 네. 별들이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이 사건이 터지나 안 터지나.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이 회의 배경이 네. 한민구 장관께서 월요일에 네. 그 연석회의를 주관하셨어요. 네. 헌병, 기무, 감찰, 인사, 법무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이제 주관 회의에서 이제 5개 합동으로 해서 장병 인권 실태 조사하라고 그랬죠. 주문을 했고 그 회의 이후에 육군 참모총장이 이 회의를 오늘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기 전에 그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요즘 군내 모든 사안이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고 있는데 유감이다. 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군 내부에 제보자가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고. 이 얘기는 니들 입단속 잘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언론 이렇게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은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런 상병 병장 뭐 이런 얘기하고 상병장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정말. 네.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네. GOP 위험수당이 18,000원 받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뭔 잘못했다고 지금 팟캐스트를 군인들이 많이 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다행이죠. 장윤선의 팟짱.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사건들을 쭉 보니까요. 군인권센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성범죄 사건들이 제보가 될 것 같은데 여군 5명 가운데 1명꼴로 성폭력 경험이 있다.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의 27%가 장성급이다.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게 군인권센터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네네. 여군들 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네. 했고요. 여군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장성들께서 그 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없네 이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는. 하지만 네. 이 별들이 우리 야전과 곳곳을 주요 부서를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아니 근데 실제로 해군 함정 안에서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성범죄 사각지대라고 이번 국감에서 또 고발이 됐던데 이를테면 야 어깨 좀 주물러봐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 해군 함정 어디 바깥에 나갈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그러니까요. 데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당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함정은 출항을 하게 되면 네. 적어도 1개월 이상을 기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기지에 안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기무하고 헌병이 배를 타긴 탑니다. 네. 근데 뭐 얘네들도 거의 뭐 지휘관하고 이렇게 같이 놀기 때문에요. 짬짬이를 한다 이거죠. 짬짬이 하기 때문에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군들이 배에 승선을 굉장히 많이 하면 제가 인천함도 갔다 왔어요. 그 중령이 대위 여군 대위 두 명을 왜 그 술집에서 그렇게 네. 추행해서 구속된 사건이죠. 그 사건 일어난 함정을 직접 갔고 여군들을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전부 여군들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합니다. 군대 안에서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군들이 우리 자로 간다, 희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 강당에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때려놓고 강의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군들이 결국은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지원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각오가 굉장히 더 남다르다는 거죠. 남군들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남군보다 더 잘해야지만이 여자라서라는 소리 안 들을까 봐 더 명예 남성화되려고 노력하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 안쓰러운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몰라주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갈 때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 중심주의로 다 가게 되고 네. 피해자는 하나도
보호를 못 보호 못 하고 가해자 마누라가 온 게시판을 도배하고는 네. 그 여군이 꼬리 찼다라고 얘기하는데 헛뱀이다. 군에서는 가만 냅두고 그 마누라가 우리 홈페이지까지 도배를 하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이 결국은 누구 얘기겠어요? 군 수뇌부들의 얘기거든요. 네. 금방 이제 그 정말 말처럼 남다른 친구들이 여군을 가거든요. 좀 더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자기 절제를 해요. 아, 여자들이 가서 훈련하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훈련도 받고 그것도 극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네. 이런 자세로 가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군인 가족이에요. 시아버님이 해병대 장군. 네. 그러니까 군에서 평생을 사셨죠. 그리고 월남도 다녀오시고 고엽제 후유증도 앓으시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군대를 갔을 때 아, 목숨을 내놓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정말 연세든 아버님이 하실 때 찌릿찌릿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아주버님은 지금 해군 대령이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친정아버님은 6.25 참전용사시죠. 그런데 6.25 참전 용사하시면서 아버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번도 그거를 자랑스럽게를 별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참전은 했는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떠났잖아요. 그때. 아, 사망한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젊은데 돌아왔어. 살아 돌아와서 미안함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뭐 군 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안해하는 마음. 살아 너무 다행인데 미안해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아버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6.25 참전용사 어른들 많이 만나러 가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항상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게 내가 미안해서였더라고. 근데 이제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아버님이 살아서 저희들이 나왔으니 저희들이 이제 아버님 대신 먼저 떠나간 어른들 또 참전했던 어른들 그 슬픈 마음 다 잘 헤아리겠다. 그리고 보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인은 사명감이 없으면 못해요. 네. 그리고 그 가족은 같이 살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해군 함정에 가면 뭐 어떻게 되나. 나쁜 군인도 되게 많지만 그러니까 해군이면 거의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없는 그래서 떨어져 사는 좋은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군인들이 아주 많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군인들이 조국을 지켜주고 가족과 떨어져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지금 이야기처럼 이 여군들이 그렇게 갔을 때 우선 여군들이 이렇게 당하고 나면 우선 격리 조치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되고 갔는데 또 언제 당할지 모르고 지금 말처럼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그 사람 저희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면서 또 거기서 꼬리 쳤다고 하면서 홈페이지까지 도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또 무슨 나쁜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를 사실 국회의원들이 막아줘야죠. 막아주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폭로도 해주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그 인권을 옹호하거나 피해자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해하는 행위를 정리시켜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저는 되게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머리도 많이 아파요. 그리고 정말 아들은 조국에 보냈더니 윤일병처럼 될까 봐 두렵고 딸은 조국에 보냈더니 이렇게 우리 당하는 여군들이 될까 봐 두렵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근데 모든 군수품은 전부 다 비리로 얼룩져 있고 그러게요. 불량품이고 이거 완전 군사기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하고 막아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도울 테니까 내용들 다 전달해 주시고
대신 그 파수꾼이 돼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근데 여기 그 말씀하신 대목에서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국방부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육해공군 다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모든 여군 장교 부사관 포함해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게 이제 오버 합동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다. 저 오부가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여군들이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니까는요. 법무가 지금 근데 왜 신뢰하지 않는데 이걸 또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서 터지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깝깝한 게요. 병역문화 혁신위원들은 왜 꺼다놓은 보이자로 해요. 병역문화 혁신위원이시잖아요. 병역문화 혁신위원회에다가 이런 걸 맡겨야죠. 사실은 병역을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군대 안에 겁이 나니까 지금 다섯 과에다가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다섯 과가 다 문제였어요. 자 보십시오. 인사. 네. 유성식 장군 날아갔죠. 네.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이 사람이요 간사 역할을 했다고요. 전체 위원회 안에서 네. 이분이 첫날 브리핑했는데 그 다음 회의가니까는 가시고 없어. 왜 갔냐? 왜 갔어? 아니 이거 되게 웃긴 게 병원에 학식장에 갔더니 위촉장이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에 돼 있어요. 집에 가셨어요 이분 잘려서. 내가 갔더니 집에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 위촉장 주신 분이 안 계셔. 안 계셔 그날 갔더니 그래서 장관님께서 마이크 잡더니 제가 위원 공동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그래서 육군 본부 밑에 있던 조직이 갑자기 국방부로 격상이 되더니 좀 이따 이제. 새 총장이 오셔서 인사를 하셨어요. 그럼 유성식 장군 안 보이더라고. 네. 갔대. 어딜 가요? 윤일병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딴 데로 보직이 난 거예요. 좌천대다 집회한 거예요. 그랬어요. 헌병대가 이것을 조사본부가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자기네들의 원래 정식 라인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김관진 장관의 비선 라인들한테 먼저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유성식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병이 철퇴를 맞았거든요. 네. 헌병 이번에 승진은 없었어요. 네. 헌병의 최고 수장인 투스타인 조사 본부장이 네. 보병 병과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자체 승진이었고 네. 헌병실장이 원스타는 밑에 있던 대령이 직무대행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향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향후 한 1, 2년 동안은요. 헌병 병과에서 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헌병대 이제 꼭지가 지금 돌아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17사단장을 긴급 체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설에는 이런 거라도 해서 이런 거라도 해서 조지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또 어디예요? 김우 사령관 날아갔습니다. 예? 이 윤일병 사건에서 제 역할 못 했다고 날아갔어요. 네. 그다음에 법무 두 명의 대령이 한 명은 뭐 술 먹고 이래가지고는 그 저기 뭐 진급 부적격자라고 저희가 발표했잖아요. 네. 이 중 한 명, 그러니까 이 중에 다 진급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무도 윤희병 사건 때문에 지금 철퇴 맞은 상황이죠. 네. 감찰 걔들요. 제 기능 제대로 못 합니다. 뭐라 감찰하라 그러면요. 대충 있잖아요. 이번에 감찰도 조사본부장은 윤희병 사건 관련해서 경고인데 유성식 장군만 징계위원 해부했어. 아니 같은 투스타인데 같이 징계위원 해부돼야지 누구는 하나는 봐주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 불신 받는 조직 다섯 개가 지금 여군 전수조사하겠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뭐하는 짓거리예요 저게. 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멀쩡한 군 조직이 지금 완전히 멀쩡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정리조차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군 범죄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이거 그냥 놔둬도 안 될 것 같은데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뭐 우리가 뭐 얘기만 하면 싫어해요 되게.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몇 명이죠 지금? 지금요. 군 인원 빼면 한 70몇 명이에요. 70명. 많기도 하다. 많기도 해요. 예. 아, 죽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70회를 내나? 어떻게 내가 산으로 가죠 그러면. 그래서 각 분과별로 1분과 2분과 3분과 이렇게 쪼갈려서 네. 회의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 이런 현안들이 나오면 현안 대응을 안 하려고 해요. 전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역문화혁신위원회의 자기 역할을 좀 다시 규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 장병 인권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제가 지금 설문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일 검토를 해서 네. 성안이 돼서 우리 분과 통과하면 제가 쫙 훑고 다닐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용역비 안 줘도 되니까 회의비만 주면은 내가 전군 다 다니겠다. 그랬더니 이제 일단 우리 분과에서는 분위기는 좋아요. 네. 그래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아니 저는 좀 정말 황당한 게 말씀 앞서 하셨던 17사단장의 경우에 이 사람이 여군 관련한 교육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대통령 평창까지 받은 사람인 걸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어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밝혀낸 건데 이런 사람이 성추행 혐의로 또 구속이 되고 막 이런 군대 내부의 현실 거기다가 네. 보니까 최근 5년간 여군 상대로 해서 그 성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봤더니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 건수가 4.5배 무려 한 5배 정도가 증가한 네. 거예요. 근데 네. 전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방망이 네. 경징계 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죠. 이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군 성범죄를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네. 이렇게 통계를 내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사실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서 보니까 해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군 관련한 범죄 이렇게 보면 그 범죄 중에 10건 있으면 10건이다. 여군 성범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수조사 사실 전수조사 이야기는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저희 새정치 민주연합의 그 용역을 받아서 네. 여군들 설문조사를 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가 받았고 그걸 가지고 지난번 군사법원에서 네, 네. 여군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1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그 성추행 경험부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 네. 그리고 누구에게 주로 당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별들에게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들이 전혀 표시나지 않게 여군들 주변을 맴돌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전수조사할 생각 없느냐 네. 이런 걸 제가 그때 지적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나마 방편이라고 만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전수조사해서 갔다가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라고 하다가는 그 여군 또 뭐 조치당할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데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임태훈 소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분과에서 해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그렇더라면 이 이야기를 내서 이 다섯 개 분과가 해나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전수조사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현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을 좀 개혁 방안으로 저희가 군사법원에서 하든지 계속 특위를 좀 만들든지 네. 해가지고 그 추진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성범죄 중요하고 네, 설문지도 특수성.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네. 이게 설문지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우리가 만들면은 받아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네. 하면은 실효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병사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설문조사를요 시대대로 해요. 네.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병사들 잘합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 해도 소용없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대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전에 가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질문도 병사들한테 핸드폰 사용하게 해줄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 취지가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예. 이 답변이 이 오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신뢰도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믿지 않는데 제대로 될 얘기를 모아놓고 일단 간부들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뜨려놔요. 그래서 이 계급별로 제가 자리 구분을 딱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막 섞여서 있지 않게요. 내가 누구고 네. 이 조사는 어떠어떠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 조사로 인해서 뭐를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조사는 여러분 부모님의 세금으로 하는 거다. 네. 허투루 하지 마라. 혈세 낭비다. 네. 그러면요 문항이 많아도요 꼼꼼히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남아라. 네. 손 들고 얘기해라. 질문 있으면 그러면은 면담 요구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럼 개별 면담하죠. 네. 그럼 부조리가 마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군이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야전 가면요 오래 있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겠다. 네, 마구 막 휘젓고 다니. 휘젓고 들어가거든요. 그 옆에 보면 누가 막 적고 있어. 기무야. 네. 내가 다음부터 기무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이놈
놈은 새끼들이 그냥 날 감시하러 들어오고 있어 그냥. 근데 자료를 유출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서 하겠다고 홈페이지에 하겠다고 올리는 했는데. 사람 쫓지도 못해요. 내가 쫓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아니 근데 군대 안에서도 대책이랍시고 여군성 범죄 우리가 특별 신고를 받겠다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무의미한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요. 이런 좀 허술한 대책들을 진짜 뭐라도 해보겠다는 그들의 열정, 군인의 열정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 국면을 면피해보겠다라는 꼼수인 건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관은 이것에 대한 뭐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장관 주변 참모들이 좀 조언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네. 그러면 이렇게 신고센터를 만드는 건 이때까지 헌병도 바보였고 네. 기무도 바보였고 이 법무도 바보였다는 걸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네. 이 기능이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였다는 걸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문제인지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조직 진단 누구한테 하냐? 조직 진단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직을 진단해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러면은 니네 성추행, 성폭력 문제 계속 일어나는 거에 조직 진단을 요구하고 네. 그리고 구타 가혹 행위에 대해서 왜 이게 신고가 잘 안 되고 신고를 해도 왜 말아먹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직 진단 외부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외부에 받기 싫으면 카이다 있잖아. 카이다. 한국 네. 국방연구원. 네. 뒀다 뭐해? 쌈 싸먹어? 이게 국책기관인데 맨날 여기다 예비역 중장들 갖다 꽂아놓으니까 거의 약체해가지고는 이거는 뭐 보고서 나오면 아 이거 발표하면 안 돼요. 이러고는 사장시키고. 미식거리 많은 거예요. 이 싱크탱크 두뇌 집단 여기요 박사들이 발을 채워요. 그렇죠. 똑똑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여기는요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분부터 시작해서 보수적인 분들까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터링이 다 돼가지고 좋은 안이 나옵니다. 네. 이걸 활용을 안 해. 이거는 세금 잡아먹는 하마에다가 옆에 책사들 끼고 있으면서 이 책사들도 활용도 하는 바보 집단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 장관이 뭐 답답하니까 장관 정치니까 뭐라도 권한내야 되잖아. 임태훈 소장을 국방부 장관 정책 차관. 국방부 차관하고 싶어요? 장관 시켜주려고 했는데. 왜 정책보좌관이야 차관. 아, 차관. 네, 격을 그렇게 떨어뜨려. 아니 국방부 장관 하시라는. 장관은 안 되고. 안 돼요? 장관은. 에. 군 출신이 아니었어. 네. 아니요, 군 출신 아니어도 되는데. 네. 아니, 프랑스하고 독일은 그렇죠. 여성이 장관 여성이 장관하잖아요. 서영교 의원님이 장관을 하시면 되겠네. 네. 군인의, 군인의 딸이에요. 군인의 딸이야. 네. 군인의 포스가 느껴져요. 내가 봤을 때 하면 조직을 확 이어잡을 것 같아. 네. 세게 한번 하시죠. 아니, 저기, 네, 그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저는 법사위라서 머리가 지금 제가 내일 대검이 있거든요. 대검 국감인데. 머리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 불려 나와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고. 오님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잠깐만요. 네. 지금 국방부 장관 내려왔는데 네. 좀 봅시다 좀. 그걸 넘어가지 말고.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여자로 좀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조직은 위아래를 살피느라고 그리고 그 잘 보여야 승진을 하거나 그리고 워낙 위계 조직이라서 있는데 지금 그나마 임태훈 소장도 얘기하듯이 우리가 국방부 장관 하나 말을 그나마 소신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는 소신 있게 하는데 중요한 건 돌아가면 뭐가 나오는 게 없거든. 네. 항상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볼까 근데 변화가 없는데요. 우선 바뀌어야 될 것이 국방부 장관을 여성의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전문가로만 갈 것이 아니라 좀 그 아까 우리 성폭력 상담소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민관 군이 함께해서 그렇죠. 조직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줘 국방부에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 엄마들 네. 중심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 같은 사람이 막 해지고 다니면 저거 우리 뭐 정보 빼내갖고 또 언론에 터뜨리는 거 아니야. 경계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엄마들이 좀 막 다니면 저 엄마들이 가면서 애들 격려도 할 거야. 근데 엄마들은 쏙쏙쏙쏙 다 들어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대책을 좀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 주면 이런 생각으로
좀 그 아이디어 내서 네. 빨리 대책을 좀 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원님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국방부가 네. 그 계속 끊임없는 군대 안에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서 일벌백계 하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일벌백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일벌백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안 되네 하고 일벌백계가 안 되는 게요.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흉내낸 거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 범죄, 아 미군도 성범죄 심각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사관 학교 임관식에 가서 네. 세게 질러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벌 백계가 돼요. 무관용 네. 원칙이 되는데 문제는 네. 거기는 왜 되냐면 군사 법원이 지휘관이 타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벌 백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일벌 백계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일단 여기 보세요. 사단 참모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거기에 재판장으로 참모 중에 한 명이 들어와요. 물론 얘보다 계급이 높은 참모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자기 후배기 때문에 봐준다고요. 그럼 원정주의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노소룡 사건 보세요. 네. 이거 그냥 2대1로 선방망이 처벌한 거거든. 네. 물론 거기에 이제 다국발인 부심 군판사가 평의 때 들이박았거든요. 무슨 얘기하냐고. 이게 실형이 나와야지 왜 집행유예가 나오냐. 어? 콩밥을 먹여야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 이상 평의가 네. 지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휘관이 벌써 의중을 딱 알기 때문에 한 명의 군판사가 지휘권자의 마음을 읽고 변심을 하는 거죠. 왜?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어? 군단장님께서 쥐고 있거나 사단장님이 쥐고 있거나 아니 육군본부가 잘 보여가지고는 자기도 좋은 자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노소령요. 그 판결 잘 내준 주신 군판사 김민경 군판사는 저 국방부 좋은 자리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부신 군판사는 저 사단에 있잖아요. 참모로 가 계세요. 전방.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치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타치를 할 수가 없죠? 지휘관이 아 일단은 우리처럼 참심제, 그러니까 심판관 제도가 없으니까 네. 그 지휘관이 못 들어와요. 우리랑 네. 사법제도가 아닌데 네, 지휘관이 꽂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법 제도는 세계 유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법제도가 전 없죠. 세계 유일한 없죠.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부터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군사법제도부터 네. 손질이 들어가야 되겠군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사고치는 군인들에 대해서 지위도 박탈해버리고 연금도 몰수해버려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좀 극단적인 처방이 있어야 군이 긴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고 맨날 손방망이로 하니까 그냥 쓱쓱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옛날에 김충배 장군이라고 네. 그 양반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지휘관을 불러서요. 그 성추행한 지휘관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견장을 뜯어버렸어요. 여기 계급장을 뜯어버렸어요. 너 같은 XX는 군인 자격 없어. 이 새끼 당장 구속시켜버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장군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일벌백계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죄추정 원칙 이런 거 있기 때문에요.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때는 재판 과정 거쳐야 된다 그러고 저럴 때는 또 봐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수겹장으로 지금 가해자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죠. 네. 장윤선의 팟짱. 지금 되게 심각한 군대 내부의 여군 성범죄 사건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현장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까지 전체 통계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군 인권센터에 들어오는 제보도 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들어온 제보 내용 같은 게 있나요? 뭐 저희한테는 늘 들어오죠. 네. 가해자들이. 근데 가해자들이요. 잘 못 나섭니다. 피해자들. 아, 피해자들. 가해자 가해자랑 상담. 연결하고 그런 건 아니죠? 가해자 상담도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저희는 끊거든요. 네. 일단 피해자들이 이제 제보를 하면 일단 발신 번호 제한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묻는 거죠, 쭉.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안내는 쫙 해줍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군대 내에서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남군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이런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옆에 오지 마라. 여군들이 스스로 사무실 문 열어놓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군이 있으니 문제다. 우리 부대 여군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하고요. 대놓고 한다는 거죠? 네, 대놓고 하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 평소에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니더니 저 봐라. 평소에 웃음을 해프게 흘리고 다니더니 저 봐라. 어? 유부남이 밥 먹으러 가자는데 왜 따라갔대?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가정 파탄을 내려고 제가 작정을 했어? 고소를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뭐 저런 거 다 따질 것 같으면 어? 일반 직장 가지 군대 왜 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젓이 대놓고. 그러니 여군들이 자살이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전역 신청을 합니다. 네. 장기 안 하고요. 양질의 군인들이 나가요. 이거는요. 비단 여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남군들도 이런 조직 문화에서 못 빼겨나요. 왜냐하면 그러한 불합리성을 갖고 있는 지휘관은요. 네. 높은 사람은 분명히 여군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남군에게도 똑같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업무도 이상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은요. 다 속아내야 돼요. 심리검사는 이런 애들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 심각한 심리검사에는 그거는 조사가 또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지휘관 그 장군들 이제 교육하는데 인상 팍 쓰면서 사령관 군단장들 의견 말하라 이랬는데 이제 얘기할 게 다 눈치 보고 있다가 이작 사령관이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밑에 말단까지 안 먹힌다. 네. 대대장, 연대장, 초급 간부 문제다. 이러면서 열을 내고 말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이를 참다 못한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갑자기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쓰리스타예요. 중장입니다. 다들 밑에라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화상회의 나온 사람들 우리가 변했냐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군인들도 있어요. 이런 군인들은요 이런 군인이 사실상 참모총장이 되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군인들도 지켜가지고 장 내정됐네. 아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인사를 해 안 돼 이런 사람이 안 돼요 보통 네.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분들 얘기가 상부 구조가 좀 변하자. 네. 상부 구조가 문제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상부 구조 문제죠. 네. 상부 구조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임태훈 소장이 그 설문조사했을 때처럼 100명의 여군을 조사했더니 그 뭐 얼마라 그랬죠? 내가 나를 성추행했던 사람들 중에 별들이 27% 정도가 별이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별들이 바뀌어야지. 이거는 성폭행한 자들, 그런데 막말하는 사람들, 거기다 권위적인 사람들, 그리고 여군들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면 100명 중에 100명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좋은 군인,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많은 사람들 정군회의한다고 높은 사람들 있는 중에서 제대로 된 말, 아니 이거 평범한 말 아닙니까? 굉장히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높은 사람들부터 변하자. 네. 이거 뭐 평범한 말이잖아요. 모두 다가 해야 되는 이런 평범한 말 하는 사람이 그중에 하나 둘밖에 안 된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야 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 손비비고 밑에 있는 사람들 누르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네. 그것을 위해서 오늘처럼 또 저는 이제 오늘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실제로 네. 예, 또 이것들을 이 내용들을 또 국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야당들도 같이 힘을 합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임태훈 소장한테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파요. 예. 네. 근데 그 군 장성 아버지의 딸 이야기예요. 네, 오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끝으로 좀 하면서 뭐 이거는요. 실제 이제 장군의 딸도 안전하지 못한 군대죠. 장군의 딸이 그러니까 투수타예요. 딸이 이제
야전에 근무하는데 비옥큐에 네. 밤에 남군이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강간하려고. 그래서 육박지원을 하고는 도망쳐서 나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딸이 군인인 네, 딸이. 네, 군인 딸이 아버지한테 우리 군이 정상적이면요 그 새끼 사법 처리해야 된다 그러고는 당장 구속시켰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덮었죠. 아버지가 덮었어요. 아버지가 덮었는 게 아니라 딸이 상처받을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딸을 국방부로 발령을 내고는 교육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 계속 군에 둬야 되는지 참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뭐냐면 김은중이 사건에서 네. 김은중이가 죽었을 때 당시 김척 장군이 삼성 장군이었어요. 중장이었단 말입니다. 네. 문제제기 하려니까 동기들이 전화 온 거예요. 너 잘 알지 않느냐. 군대 잘 알지 않냐. 문제제기해도 안 된다는 거. 더 험한 걸 보지 마라. 그게 뭐냐면은 문제제기하면 자기도 험한 걸 본다는 거예요. 자기 너도 진급 안 되고 네 딸도 망가진다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장군의 딸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참은 거죠. 덮은 거예요. 덮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언제 일입니까? 그게 아마 불과 한 3년 전 네.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장군의 딸도 안전하지 않은데 과연 우리의 국민의 딸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군대가요 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인들 강간할 수 있습니다. 강간하지 말란 법 있어요? 이런 군대가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 군은 ICC 지금 뭐 김정은이를 ICC 해부해야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네. 해부해야 된다. 그 전에 우리 군이 해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네바 협정 교육도 하고 군인권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군인권 교육 지금 누가 하는지 아세요? MOU 누구랑 체결하는지 아세요? 어디랑 체결했습니까? 뭐 여성 교육 뭐 어디 뭐 진흥원인가 김행 원장이가 있는데 네. 거기랑 있어요. 네. 거기가 무슨 인권 교육 전문 집단도 아닌데 거기는 자 보십시오. 여성 인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성인지 성폭력 교육은 할 수 있어요. 그 집단이요. 네. 하지만 인권 교육은 거기서 못 합니다. 그 국가 인권에 냅두고 뭐 하고 있어요? 인권 단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요. 네. 제가 병문안 혁신위원회 갔는데 야전에서 단 한 건도 인권 교육 해달라는 요청이 안 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보니까는 뭐 대표께서는 신나게 강의 다니다 막 안보 강의. 안보 강의. 근데 저한테는요 인권 교육 해주십시오 하고 오케이. 배짱 좋은 사단장 한 놈이 없어. 그러니 저런 배짱 가진 놈들이 전쟁하면 이기겠냐고 졸장부들이. 우선 지금 들은 좋은 정보로는 인권 교육을 임태훈 소장과 같은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인권 교육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권 교육 비용이 수십조의 그 국방 예산 중에 1억인가 7천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걸 군인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200원이더라고. 200원. 그런데 이런 식의 인권 교육은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국방에서 한번 군사 재판에서 한번 했듯이 엉뚱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임산부를 그 살해하면서 네. 피 터트리는 모양을 인권 교육이라 아니 안보교육. 군 안보교육이라고 했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초등학생들에게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약간 이런 것들도 또 오늘 좋은 이야기로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 아동학대예요. 네. 아동들에게 그럼, 그렇게 잔인한 사실 그럼, 보여주는 건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그 별 두 개 아버지의 딸 이야기. 네. 우리가 이게 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통 성범죄가 그렇거든요. 나의 딸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고소하는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더 2차, 3차 피해를 입을 생각에 또 덮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건화되는 것 자체는 또 많은 것들 중에 일부일 뿐이고요. 그럼 군에 터지는 것이 다 이렇게 성범죄인데 이것도 너무나 많은 것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터졌을 때 쫙 정리돼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실 여군 성범죄 처음부터 쉽지 않은 그렇죠. 입을 떼기가 쉽지 않은 얘기였는데 무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군 내부에 끊이지 않는 인권사고 특히 여군들의 특히 이제 소수자인 군대 안에서 소수자인 여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일벌백계가 정말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제도 개선도 반드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군들만 피해자는 아니죠. 또 남군도 피해자고요. 그렇죠. 더 웃긴 거는요. 이 성추행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메커니즘도 없지만 네. 군형법 92조 6이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없어지면은 네. 군의 성추행이 만연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추행의 가해자의 90% 이상이 이성애자예요. 그러면은 남경필 아들 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군의 논리대로라면. 네. 그러면은 보십시오. 엄단해야 되는데 엄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단 안 하네 진짜. 네,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조항이 없어지면 동성애자들이 다 성추행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기를 또 안 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소수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추행의 원인이 마치 변태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성애자를 변태로 묘사하는 나쁜 놈들이죠. 반인권적 인식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질을 해야 군대 내부의 이 끊임없는 사고들을 막을 수 있을지 정말 견적이 안 나온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여하튼 두 분 군대 내 끊임없는 인권사고에 대해서 예방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현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